자, 우리 리뷰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이거! 이거 아이가? 예,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죠? 보고 싶었죠? 우리 싸우면 무슨 아니, 그랬습니까? 무슨 사고 그래. 아니, 형 앞으로! 아니, 앞으로 뭐 할 거라고 물어보는데. 보기 좋죠? 안 싸웠어요. 내가 마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도 있고 절대도 있잖아요. 분위기 뽀글뽀글합니다. 한국 회사 그 네. 사랑 그 사랑방 여관 여관에서 지설 한 이유가 지설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필수품이고 최소한 하루에 두 번 쓰는 물건이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느낀 대로 이제 얘기 드리는 거라서 그거 보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예. 지설 처음 시기에 어느 시기에 만든지 알아? 18세기? 이런 18세기? 아 이거 좀 인터넷으로 찾으세요. 예. 아니 이거 재밌다. 그거 지설 만들기 전에 썼던 거 뭐 당연히 나무 심는 거 새끼털 고슴도치보다 그 큰 거 긴 가시 있잖아요. 그 가시나 나를 버린 거 가시나 왕타 688 켄트! 그 켄트 대학교 말고 영국 켄트 회사에서 만든 240년 역사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해방촌 가면은 이제 유명한 마트 있거든요. 소문마트? 그렇죠. 소문마트 많이 팝니다. 예. 모텔방 아, 이름 있네. 어 이름 있어요. 굿타임. 죄송해요. 이거 신촌에 있는 모텔 아니에요? 굿타임 호텔? 예. 모텔 지설부터 리뷰하겠습니다. 이야 지약 들어갔네. 와 이게 고급스러운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호텔 이름 뭔데? Have a good time. 원래 그... 아 역시 쌍기 삐지떡이다. 쌍기 삐지떡이야. 딱 입에 들어갔을 때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너무 막 지저분해요 이게. 이빨 사이에 이렇게 쑤셔버리고 막 잇몸에 막 찌르고 막 아퍼 지금. 잇몸이 아퍼. 페리오. 페리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요. 페리오 이름 자체가 좀 별로예요. 왜? 페리오 자체가 뭔가 좀... 알잖아. 모르겠는데? 디자인 면에서 이게 손에 잡았을 때 딱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딱 떠보니까 헤드에서 그립 부위가 너무 길어요. 좀 더 위로 잡고 싶네. 저는 이 닦을 때 이렇게 길게 안 잡고 이렇게 잡아. 짧게 잡고 닦는 습관이 있으면 이거 못 써. 내 입에 들어와서 딱 첫 느낌 있잖아. 되게 안 좋았어. 생각보다 뭐가 부드럽지도 않고 혀가 닦으려고 했는데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야 이거를 이제 계속 쓰다가 피가 나겠다. 550원이잖아요. 최소한 하루에 두 번 쓰는 건데 가격 있는 거 사는 거 나쁘지 않아. 그렇죠. 왕타로 가자. 왕타. 아~ 솔직히 겉으로 보고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은 헤드 길 자체가 와 뭐야 솔직히... 장난치냐? 이거 내 입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다른 거 비교하면 억수로 구잖아. 앞니 다 갈리잖아. 서보니까 진짜 반전이었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딱 입에 넣은 순간 살면서 이런 거를 처음이었는데 이런 짓을 처음이었는데 이를 약간 안아주는 감싸주는 그런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봐봐 여기 헤드가 68홀에 모가 4,000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모 자체가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너무 딱딱지도 않고요. 딱 중간이에요. 어? 이거 진짜 5분 계속 연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기분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240년 역사 가지고 있는 전통 영국 지설. 영국 스타일대로 이제 플레인하고 대략적으로 3,200개 굉장히 부드러움으로 유명한데 네. 자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왕실에서 쓴다고 솔직히 영국 왕비가 3,000원도 안 되는 지설 쓰겠냐고. 안 쓰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차피 이거 바로 마케팅이죠. 마케팅 꾸라야. 자 이거 이지 오픈 써 있어요. 전혀 쉽지 않았거든요. 맞아, 성질나요. 진짜. 이지 오픈 자체가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만이고 아우 춥다. 진짜 죽겠어. 이거 이지 오픈이야? 이지 오픈도 아니야 이거 짜증나게. 왕타 비교 왕타 되게 왕타는 깔끔했어요. 뭐, 아니 그냥 오븐 쓰 있어. 와 이거 와 이거 이 비교 봐봐.
이거 이거 아이가 써보니까 뭐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거기까지. 너무 기대감 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왕실에서 쓴다는 얘기 듣는 순간부터 완전히 환장했죠. 마케팅 꾸라야 꾸라야 꾸라야. 왕실에서 썼다는데 왕이 썼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가장 좋은 포인트가 이 목 엄청 부드러워요. 치아 사이사이에 쓱 부드럽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켄트 같은 경우는 잇몸 조금 약한 사람들한테 네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오치리가 누굴 뽑을까? 민통이 형 뽑겠습니다. 나를 뽑는다고? 야 와우! 이 네 개 중에 나한테 1등은? 근데 이거 신촌에 있는 모텔 아니에요? 구타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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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나한테 1등은? 왕타 688! 왕타 688! 저는 하루에 두 번 양치 못 하거든요. 하루에 거의 한 번 하는데. 예? 한 번 하루에 한 번만 한다고? 깜빡하고 자는 자기 전에 까먹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죠. 뭐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한 번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하루 버틸 수 있게끔 왕타는 하루만 오케이 감사죠. 하루에 한 번 두 번 괜찮아. 지금 광고 늘리고 있지. 저도 네 개 중에서 고민 없이 왕타. 치네 나랑? 고민 없었어. 이 처음 닦는 순간부터 되게 행복했어요. 와, 이 강구름 누르는 거 봐봐.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렸을 때 무릎 까졌을 때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저그리 앉아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느낌. 마케팅 꾸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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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있더라고. 억지로 윌리엄 닦아주는 거. 이거 윌리엄 입보다 더 클 거예요. 윌리엄 입에 들어갈걸? 입이 많이 컸어. 왕타 칭찬합니다. 근데 이름 좀 바꿨어요. 왕타 왕따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가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이 위미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샘 해밍턴인데요. 네 어디시라고요? 샘 해밍턴이요. 아 진짜 연예인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 혹시 이 왕타 무슨 네. 의미인가요? 임금왕자에다가 때를 탔다거든요. 왕을 때린다고요? 아니 왕을 때리는 건 아니고요. 여쭤보고 있었는데 혹시 그 모델 있어요? 모델이라는 게 어떤 모델이요? 그 광고 모델이요. 아니요 저희 광고 모델은 자 투세븐리프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혼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러면 어떡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투세븐리프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 구독하고 좋아요 해야죠. 아 구독하고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